여성 요모 감염의 치료. 효과적인 수단. 당신이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독생활여자. 아마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가장 부적당한 순간 스타킹에 돌진한다. 아니면 발 뒤꿈치 무엇을 분명하지 않다. 또는 당신의 머리 스타일을 하고 싶지는 무엇입니까? 또는 낙명 중요한 일. 그리고 여기 저기 더 많은 여성들이 질칸디다 증상이 불쾌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더 단순히 야구창. 스마티 통계는 주장 10명 중 8명이 여성에게 익숙한 질병. 내 인생에서 행운의 발생을 여러 번 야구창. 하지만 거의 항상 라이브 야구창 훨씬 덜 운이 그 여자.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여성이 꽤 많이. 그리고 더 적은 불행하게도 매우 자주 여성 질병에 자신을 사인하고 시도는 아구창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아구창은 불편의 원인으로 일반적으로는 만성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무시 단순히 불가능하다. 다음, 만성 양식을 수행되는 곳. 그래서 당신이 물어. 아주 간단, 급성 질칸디다증의 잘못된 치료. 매우 자주, 모든 치료는 증상을 제거 평범한 감소된다. 그러나 순서의 모든 하자. 질염의 증상. 당신이 그것으로 직면하고 이해야 하는 방법아 구창. 그 전에 경피피는 공격축을 피할. 원칙적으로 이는 매우 구체적인 증상 주어진 매우 쉽다. 하지만 기억, 당신은 단지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생식장애의 일부는 아구창 노이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 산부인과 해야 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심각한 질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질분비물. 아구창의 첫 번째 증상, 외관비 정상적인 질분비물. 그들은 훨씬 더 풍부한 병소보다 코티지, 치즈를 닮은 두꺼운 일관성을 가지고 신냄새가 크게 달라질 수. 강도, 방전, 개별 질병의 심각도에 따라 가려움 및 굽기. 거의 즉시 방전 개시 후가 불편. 처음에 여자는 감각과 레코딩, 강한 가려움을 느낀다. 목욕을 하면서 저녁에 가장 강렬한에 가려움합니다. 레코딩 감각 후 성기 지역에서 피부의 무결성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배뇨 시 자결감이 매우 강하다. 적색 피부의 붓기. 질병이 발생하면 매우 빠르게 하거나 고급 단계의 성기 지역에서 피부는 붉은되고 배팽창해. 심한 경우에는 궤양성 병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는 극단적인 방법이다. 질염 치료. 필요한 효모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 미아라 메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 그것은 단지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임명해야 일반 정보와 여성의 질염의 치료입니다. 약물의 수는 수 있다 한 단계에서 효모 감염을 제거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의 가장 유명한 플루커스터드입니다. 그러나 공정성에 아무 덜 효과적이다. 꽤 많이 저렴 대응 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최선의 약물 치료에 당신은 의사를 했다. 어떤 경우에는 단일용량 태블릿. 하지만 치료 과정이 아니라 질촛불. 질좌약 작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 곰팡이 및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니스타틴 또는 클로트리마졸에 기초하여 이들 중 대부분 일반적으로 치료는 일주일에 적어도 초 동안 지속됩니다. 크림과 연고. 이 경우 피부가 영향을 받는 경우 없이 외부 자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염증 및 가려움증을 제거하고 추가로 더 빠른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민간요법. 많은 여성들이 아구창을 치료하려고 전통의학의 도움을 조리법. 기본적으로 정말 효과적인 수단이 존재하고 많은 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사 산부인과 의사가 처방한 치료에 보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상을 제거할 위험이 아닌 기저 질환이 있다. 질수단. 우선 조리법의 주목질, 자금. 그들은 분리를 줄여 질 가려움증을 제거한다. 가장 효과적인 중 하나는 어떤 첨가물 없이 물론 일반 요구르트입니다. 거즈 원단에서 적어도 5시간 동안 질의 요구르트를 입력하고 보화하는 방법 작은 탐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증상의 완전한 소실될 때까지 매일 밤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찾을 수 없습니다. 요구르트 경우 또한 당신은 요구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 이외에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당신은 꿀, 알로에와 탐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 껍질, 절단 및 크림 일관성의 균일한 질량을 얻을 수 있도록 천연꿀 철저하게 혼합한다. 혼합물에 적신 거즈 패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밤 내내 유지해야 질, 내 깊은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불편만 선어 이러한 절차는 사라졌다. 그러나 꿀은 매우 자주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이지 때문에 조심하지 않습니다. 질 분비물이 매우 강하면 치즈 탐폰을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저지방 코티지, 치즈, 무염, 거즈 원단의 100g이 필요합니다. 당신 입과 뭉치로 끝날 것을 4시간 동안 질에 입력하도록 직물에 치즈를 감사. 이상적으로 당신은 단품마다 시간을 변경해야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분비물의 수는 크게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후 감소, 3일 후 완전히 사라집니다. 가모마일 목욕. 질 분비물 뿐만 아니라 아구창 불행. 가죽 성기는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덜 강렬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엉덩이 화장실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잘 피부를 치유한다. 그것은 몇 가지 유용한 특성을 가지고로 더 자주 가모마일의 도움에 의지. 시작하려면 당신은 달인을 준비해야 가모마일. 기억. 그것은 매우 바쁜. 그래서 카모마일 화서에 10티스푼의 냄비에 넣어 해야 합니다. 물 1리터로 채우고 끓게 끓인다. 이어서 약 10분 동안 가열한 다음 배양액을 감소시키고 뚜껑 팬 커버.
두꺼운 수건을 가지고 팬을 감싸는 약 2시간 동안 주입하기 위해 떠난다. 사용하기 전에 피부에 충실하지 않는 꽃이 빔록 국물을 변형. 저녁. 취침 전. 열물 5L 그릇에 부어 가모마일 따린을 추가, 액체가 완전히 성기를 포함해야 한다. 당신은 아무것도의 화상, 당신이 욕조에 앉아 전의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구호는 첫 번째 시술 후 느낌이 있지만 피부에 완전한 지유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외부 자금. 피부가 매우 어려운 강타 경우 혼자야 할 일 당신이 가능성이 화장실,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크림 준비 카모마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당신은 카모마일에 5큰술, 끓는 물 반 컵, 버터 100g이 필요합니다. 데이지는 끓는 물 부어 거즈 원단의 도움으로 다음 확실히 3시간 동안 주입 국물을 누릅니다. 카모마일을 변형할 두고 보온병에 넣어 수육 버터 용융 상기 추가 카모마일 차 그때까지 끓어 오르기 직전 액체의 세 번째 분류미 비등하지 않는다 있다. 그런 다음 유리항아리에 기름을 부어 냉장고의 뚜껑과 장소와 커버 열을 끕니다. 당신의 크림 2시간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후 그들은 가능한 한 자주 영향을 받는 피부를 윤활. 평균 치료 3-4일이 소요됩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할로에아 구창의 자극을 포함하여 피부 에이전트에게 알로에의 껍질 개의 잎을 준비하려면 고기 분쇄기를 통해를 건너뛰입니다. 항아리와 냉장고에 넣어 사워크림 결과 박쥐우산을 섞는다. 이 피부를 적어도 하루에 3번을 의미하고 종종 필요 윤활. 치료 요모감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1. 개똥 집박위 갈슨 등을 들 수 있다. 나라야지만 돌아올 것을 약속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기억하는가. 여기야 구창, 그것은 재산을 반환한다. 하지만 당신의 힘을 방지합니다. 어떻게? 면역체계를 강화해 모든 노력을 직접,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결국 하나의 음성 의사염의 모든 경우에 면역계의 정상 기능을 약화 배경 개발 것을 말한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과 구타하지 않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알려진 모든 규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조리법이 매우 효과적 면제를 돕고 우리는 당신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 이러한 상황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 시간은 정확하지 상황을 급습. 비타민 음료. 이 음료의 정기적인 사용에 영향을 몸에 가장 유리한 대사를 향상시키고 면역계를 정교화한다. 또한 그는 아름답게 신경계 색조. 그리고 곧 당신은 전통에서 현대인간의 만성피로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료를 준비하려면 당신은 장미 건조 엉덩이 100g, 말린 사과 100g 한 레몬이 필요합니다. 사과와 들장미의 일종, 냄비에 장소, 물 1L를 부어 끓인다. 화재. 적어도 1시간 동안 끓인다 감소. 이때 향 작은 강판 하나에 큰 레몬에 문질러
열에서 팬을 제거 레몬을 추가한 음료가 완전히 냉각로에 대한 고취도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변형 및 투수로 붓는다. 성인은 아침에 하루 중 하나를 적어도 두 컵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견과류와 꿀. 견과류와 꿀이 많은 전용으로 인식 취급합니다. 사실 그들은 면역 체계에 매우 도움이 된다. 그것은 호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몸에 거대한 양의 요오드를 필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호두 커널 호감 유리 그릇에 넣어 적어도 3일 냉장고에 밀폐된 용기에 1에서 3에 불어 넣다 의료 요구의 비율로 녹은 꿀을 붓는다. 공복에 한 술은 경이로움을 작동합니다. 달 후 달 그것은 이 과정의 수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